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. 도부 선수 오늘 지면 플레이오프 탈락이었어요. 근데 진출 확률이 지금 16.94% 올라갔습니다. 희망을 이어가게 된 소감이 정말 남다를 것 같은데요. 도부 선수 한마디 해주시죠. 아, 일단은 농심전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플레이오프 가려면. 근데 이제 담원전이 남았잖아요. 그래서 담원전 이제 농심 이기고 담원한테 지면 이제 더 슬플 것 같아가지고 아직은 소감을 얘기하기엔 좀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이긴 것만 좀 그나마 다행이다. 앞으로의 각오가 또 남다른 네. 도부 선수였고요. 도란 선수도 소감 그래도 한마디 해주시죠. 아니 플레이오프 그 확률이 좀 낮긴 한데 오늘 이겨서 정말 좋네요. 네.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. 아까 좀 아쉽게 사연으로 뭐 이렇게 네. 패배했을 때 표정이랑 네. 지금 그라스로 피오지 받았을 때 신났을 때 표정이 네. 엄청 많이 대비가 되는데 그 경기 끝나고 선수들끼리도 네. 약간 그 보이스가 나왔었는데 6연패를 탈출을 하셨어요 오늘. 맞아요. 진짜 선수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좀 도란 선수 좀 연패 기간 동안 아무래도 좀 많은 이야기 내부적으로 나눴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오늘 승리에 좀 되게 네. 크게 좀 영향을 준 것 같나요? 무슨 얘기가 나왔 그 얘기 나온 거는 그냥 우리 많이 못하니까 그 잘 해 그 좀 더 열심히 정신 차리고 잘 해보자 막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그 뭐 별로 딱히 상관 없었던 거 상관이 또 있었는데 네 경기가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네 5만 가지 감정과 네, 생각이다 그렇죠? 네, 도부 선수 이 연패 탈출 네, 좀 소감 한 번 더 다시 들어볼까요? 좀 이제 연패 드디어 탈출해갖고 오늘 경기 좀 뭐라 해야지 초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좀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네. 네. 그렇죠. 근데 그런 연패 위기 속에서 빅토르를 올려놨다가 요네를 픽을 했습니다. 그때 어떤 이야기 팀들이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. 그때 원래 무슨 메이지를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제가 고민을 하고는 있었어요. 그 요네랑 메이지랑. 근데 이제 감독님이 딱 마지막에 후회 없이 하라 하셔갖고 요네 가자 해갖고 딱 요네 픽했거든요. 게임 끝나고 나서 기도원 선수가 형 골픽 뭐야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갖고 지금 이거 뭐 앞으로 더 잘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민성이 때문에. 케인을 플레이한 당사자가 그랬네. 골이라는 게 모양이란 뜻이거든요. 네. 네. 모양이 좀 그랬다. 네, 도부 선수 제가 아는 도부 선수도 이제 AP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젠지전 루시안도 그렇고 오늘 요네도 그렇고 안 꺼내던 픽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이유라는 좀 알 수 있을까요? 골픽은 아닌 거고 일단. 네. 솔직히 이제 요네 챔피언에 자신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기도 했고. 일단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그 연패 때문이 아닐까. 이제 뭔가 좀 무난히보단 좀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. 그래 이제 던졌는데. 딱 또 마지막에 네. 감독님이 마지막으로 후회 없이 딱 하라 하셨으니까 딱 요네 했죠. 그 요네로 피오지까지. 그렇습니다. 그러면 도란 선수한테 질문을 해보자면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. 1세트랑 네.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 조합을 가져가게 됐단 말이에요. 헷갈림이랑 세나타 김치라 그래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주의하자라든지 네. 아니면 우리가 이런 마인드로 하자 어떤 게 팀적으로 얘기가 있었나요? 난 좀 라인전에서 많이 무너졌었어 가지고 라인전 좀 보완하고 다시 잘 해하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저희가 진짜 그 좀 궁금해서 어떤 식으로 선수들이 게임 판단을 했는지 장로랑 이제 바론을 이제 내주는 판단들이 네. 있었단 말이에요. 거기서 이제 좀 더 뭐 적극적으로 싸우는 판단도 있었는데 어떤 게임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기를 포기를 했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도부 선수한테 이건 한번 여쭤볼까요? 장로 그 마지막 판 포기한 거 이제 뭐야 그라가스가 네. 갑자기 죽어버려갖고 약간 계획 변경이 된 게 있거든요.
그래, 아, 진짜 원래 장난 베이컨인데 제때문에 못 먹었어요. 아, 그러니까 아~ 부활까지 시간을 좀 끄는 게 위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셨던 네. 건가요, 그러면? 아, 너무 위험했었던 것 같아요, 제 기억에는. 정확히 아~ 기억이 안 나요, 근데. 아마 아~ 그랬었던 것 같아요. 당황스러운 네. 상황이었나 보네요. 그럼 이제 도란 선수가 사실 마지막 그 술통 한 방으로 게임을 맞아요. 끝내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세나 궁극기도 쓰면서 상대 집을 끊는 거를 보고 이게 네. 맞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. 도란 선수가 그 한타 설명이나 이런 싸우게 된 그런 코를 조금 들어볼 네. 수 있을까요? 무조건 이기는 각이 보이는 방식이었나요, 그게? 좀 상대가 발언 친 걸 저희가 좀 늦게 알아가지고 네네. 이제 봤는데 예, 발언 먹고 이제 상대가 직갈 발언 딱 뜨고 이제 딱 상대가 직갈 것 같아서 우리 팀원들이 다 아 이거 보내주면 안 돼 막 세나 궁 써 막 이렇게 해서 세나 딱 궁 썼는데 다 주면 다 있길래 야 천천히 쫓아가 막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. 너무 현장감이 느꼈습니다. 그것도 되게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라고 저희가 그럼 해석을 해야겠네요. 그러면 또 오늘 이제 피어지는 도보 선수, 도란 선수가 받긴 하셨지만 기도원 선수가 1세트, 3세트 릴리아 카림으로 좀 맹활약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피어지 후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싶어서 뭐 도보 선수가 좀 기도원 선수에 대해서 뭐 칭찬 같은 거 해줄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기도원 선수 때문에 경기가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픽에 대한 이야기랑 별개로 아 근데 네. 2세트 저 POG라고 이제 다 끝나고 얘기 오기 전까지 저는 민성이가 POG일 줄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에이. 잘했던 거 내가 아니 이게 인터뷰 하기 전에 아니 근데 이제 쟤한테 얘기했거든요 제가 네. 아니 근데 2세트 민성이가 POG 받을만 했던 거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네 토란 선수 근데 제가 얘기한 게 제가 뽀록이 많이 터졌대요. 그래갖고 받았다는데 뭐 날 것에 용들이 잘 터지긴 했어요, 솔직히. 두 분 사이 좋으신 것 같아요. 한번 죽을만 했는데. 그럼 도란 선수께 여쭤볼게요. 노아 선수도 요즘에 안정감 있게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노아 선수에 대해서 도란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노아 선수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. 네.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안 죽고. 네. 최고의 칭찬이죠. 안 좋고 잘하는 원디. 네. 담백하지만 최고의 칭찬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플레이오프의 불씨를 이어가게 되시긴 했지만 마지막 남은 담원기아전을 꼭 이기셔야 합니다. 각오를 들어볼게요. 도부 선수 먼저 말씀해 주시죠. 그냥 죽거나 사느냐인 것 같아요. 담원전 지면 죽고 담원전 이기면 살겠습니다. 도란 선수도 기장하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. 좀 잘해서 좀 다 같이 잘 으쌰으쌰 해서 막 이기고 플레이오프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. 저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려요. 앞으로 자신감 있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